어둠의 일꾼, 협력자 그룹에 대한 정리. 데니카 그룹의 특징. 어둠의 일꾼들을 돕기 위해 짙은 어둠을 체험하면서 어둠의 방식으로 카르마를 해소하면서 어둠의 방식으로 어둠의 일꾼들을 돕고 있는 영혼 그룹들을 데니카 그룹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꾼들을 돕고 있는 데니카 그룹은 나무의 기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둠의 일꾼들을 돕고 있는 데니카 그룹들은 해오카 그룹들이 빛의 방식으로 빛의 일꾼들을 돕듯이 데니카 그룹들은 어둠의 방식으로 어둠의 일꾼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니카 그룹에 속한 영혼들은 짙은 어둠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보이는 것만을 믿으면서 물질의 풍요로움이 주는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그들 영혼의 물질 체험에서 인상적인 한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데니카 그룹에 속한 영혼들은 하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는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데니카 그룹에 속한 영혼들은 강렬한 어둠의 체험을 통해 그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데니카 그룹은 행성 운영과 매트릭스 설치, 차원 상승과 자미온 건설에 필요한 필수 인력, 카르마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 우주적 신분을 가진 영혼들과는 달리 광범위한 영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니카 그룹의 역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 에너지 균형 잡기가 필요한 영혼이거나 짙은 어둠의 체험이 필요한 영혼이거나 어둠의 방식으로 카르마를 풀어야 하는 영혼들이 일정 기간 동안만 데니카 그룹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데니카 그룹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니카 그룹은 각각 25개의 다양한 차원과 다양한 영혼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 그룹, 일반 영혼 그룹, 행성 영단 관리자 그룹, 행성 주민 그룹, 우주 해저 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니카 그룹의 영혼은 2억 명이 훨씬 넘습니다. 데니카 그룹의 영혼의 구성은 하늘의 천사 그룹 58%, 일반 영혼 그룹 32%, 나머지 10%는 행성 주민, 우주 해적, 영단 관리자 순입니다. 천사들이 어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착한 배역을 맡는 것이 나쁜 역할을 맡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데니카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데니카 그룹에 참여하는 천사들은 직접 행성 운영에 참여하거나 차원 관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험을 쌓아야 하는 천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니카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천사들은 하늘에서 차원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자신이 있는 차원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천사들 사이에서도 고집불통,
사고뭉치라고 소문이 나 있는 천사들이 데니카 그룹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데니카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영혼 그룹 중에 일반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의 중요한 과정으로 참여한 그룹입니다. 일반 영혼 그룹이 데니카 그룹으로 참여할 때는 짙은 어둠의 체험이 필요하거나 어둠의 방식으로 카르마를 해소해야 하는 영혼들이 데니카 그룹으로 태어나 살게 됩니다. 데니카 그룹에 참여하는 영혼 그룹 중에 행성 영단 관리자가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행성 영단의 관리를 로드맵에 근거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성을 운영한 관리자나 자신의 행성에서 행성 주민들의 카르마를 계획하고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식이 미흡했던 영단 관리자들만이 데니카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신분이 높은 영단 관리자들이 어둠의 일꾼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이유는 정신적 가치와 정신 문명만 고집하다가 행성을 멸망시킨 카르마가 있는 영단 관리자들이 물질 문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물질 매트릭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짙은 어둠의 체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데니카 그룹에 행성 주민이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달란트를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성에서 살았던 환경과 가장 유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카르마를 풀면서 배우고 있는 경우와 행성 영단 관리자를 따라서 데니카 그룹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데니카 그룹 중에 우주 해적도 자신의 카르마 내용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영혼이 우주 해적을 했던 이유, 우주 해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검토하여 비교적 카르마가 많은 영혼들이 데니카 그룹을 구성하게 됩니다. 데니카 그룹들의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사들은 역할이 끝나면 그들의 차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일반 영혼은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오거나 금성으로 가게 됩니다. 영단 관리자, 행성 주민, 우주 해적의 미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해져 있으며 미 결정된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을 전합니다.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기록의 필요성이 있어, 우데카 팀장이 하늘과의 소통 속에, 하늘과의 조율 속에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20년 9월 16일, 우데카.